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역시 저는 2부의 리더를 지키고 있는 이만당의 추심이선 처리관리 관자 이종혁입니다. 그래요. 오늘 2부에는 항상 매월 마지막 주죠. 네, 매월 마지막 주 2부에 네, 이 자리를 같이 지켜주는 남자 네, 강영민 대표, 상승통행의 강영민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요. 우리 강 대표님, 요번 제가 아까 방송 1부 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늘 방송은 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목의 어떤 그런 걸 떠나서 꼭 좀 보셨으면 네, 꼭 네, 필요한 부분이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컨셉이 있는, 주제가 있는 오늘 방송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먼저 1월달 먼저 저거부터 얘기할게요. 네. 인사시켜드려야지. 인사를 안 시켜드렸는데. 아, 네, 그렇네요. 인사하시죠. 아, 네. 안녕하십니까. 강영민입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강영민 대표 요즘 많이 유명해졌나 봐요. 이제 예, 칭찬도 아니에요. 많이 듣지만 욕도 많이 먹고. 항상 먹는 게 욕이라서. 그죠? 제가 근데 네, 말씀드렸잖아요. 강 대표하고 저는 욕을 많이 먹는 대신 좋은 거 하나 있어요. 뭐냐? 네. 예. 벽에 못 칠할 때까지 살 만큼 욕을 많이 먹으니까 장수할 수 있는 그 네, 예, 자꾸 능력이 생겨요. 그래요. 그래요. 1월 달에 수익률 좋았어요. 아, 네, 괜찮았었죠. 예, 예. 일단 이번 달도 뭐 기대를 해보겠는데 일단 네, 규칙부터 잠깐 한번 확인을. 아, 규칙은 굳이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넘어갈까요? 아, 네, 그래요. 뭐 규칙보다 네, 어떻게 보면 오늘 더 중요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야 되기 네네,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일단 이번 달 수익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종목하고 수익률하고 종목들 한번 확인 좀 한번 해볼까요? 예, 이번 달 2월에 소개 종목이 뭐였죠? 지스마트, ED, 슈피겐, 가온, ICK, 동양생명, 신세계건설, 유원컴텍, IG비전, SM, 액토리소프트, CS윈드, 리젠, 소프트생 이렇게 14개였죠? 네, 예, 좋습니다. 예, 수익률은 어떻게 됐나요? 현재 누적으로 수익률이 올랐네요? 22.5, 한 23% 두 달 동안에. 오, 두 달 동안에 포트 수익률이 23%예요. 네. 오, 6,150만 원 거의. 오, 네. 잘 보셨네. 아, 사실 좀 아니에요. 사실 좀 기대했던 것보다 좀 많이 못 미치는 수치인 것 같아요. 뭐,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중요한 거. 일단 이번 주 방송이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가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하려는 부분 때문일 텐데. 네. 아, 보유 현황부터 한번 볼까요? 잠깐 그럼 보유 현황 먼저 한번 보여주시죠. 네. 지금 현재 들고 있는 게 ED가 비중은 8%, 수익률은 33.7%. 네. 유원컴택이 21%. 비중이 그렇고 수익률이 5.18%. 지스마트가 비중이 40%인데 거의 수익률이 50%가 났어요. 네네. 어허. 그리고 현금은 40%. 네. 이게 좀 바뀌어, 저번 달하고 많이 바뀌었는데 아마 그 부분을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아, 네네, 중요한.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에 있어서 전 지금 느낌은 좀 왔어요. 뭘지는. 근데 제가 느끼는 거하고 아마 같은 걸 텐데. 어떤 게 정말 이거 실전 투자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근데 정말 이번 달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꼭 공부하셔야 될 부분을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뭘 통해서. 네. 뭔지 이제부터 풀어 주시죠. 저는 리스크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제를 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리스크 관리. 네네. 1월 말에 투자를 가장 많이 했던 종목이 ICK라는 종목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투자를 뭐 반 이상 뭐 포트를 채웠을 정도로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갖고 투자를 했던 종목인데 사실 원했던 흐름이 전혀 나오질 않았어요. 아, 왜? 네. 뭐 내부적으로는 뭐 어차피 비상장사기 때문에 공정고시 걸리지 않기 때문에 뭐 내부적으로 좀 계약이 원했던 것들이 진행이 잘 안 됐고 계속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뭐 이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원하는 흐름이 원래는 1월 말부터 2월 초 이렇게 좀 쭉 갈 줄 알았던 흐름들이 지금 잘 못 갔었죠.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이 안 되면은 저는 손절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 일단은 계약이 딜레이 되면 안 되는 확률이 더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은 그래서 지금 큰 기대감을 갖고 투자를 했지만 그걸 다 손절했죠. 아, 네. 그러니까 주력 저번 달만 해도 ICK가 주력으로 네네, 보였었는데 일단 주력 종목이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사람 틀릴 수는 있는 거니까 자기 네. 예상이. 만약에 틀렸을 때 그거를 빨리 털고 나올 줄 알아야 된다라는 네네네. 건가요? 아 그게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선은 기대감이 많이 다른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 지금 놓이실 것 같은데 기대감이 많았던 주식들, 비중이 많았던 주식들이 생각대로 안 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판단했을 때 그때 객관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주관적이 돼서 이 주식에 좀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이걸 전적으로 느끼는데 우리가 네.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저도 뭐 과거 이런 경험을 통해서 참 많이 실패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네. 많이 느낀 건데 제가 뭐 방송에서 이런 말 해요. 우스갯소리로. 개인 투자 우리 시청하신 예를 들어서 질문하신 시청자가 그분이 듣기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주잖아요. 네. 그럼 대답이 되게 좋으세요. 감사해요. 막 이래요. 네. 그런데 뭐 그분이 들었을 때 안 좋을 만한 뭐 이 주식 이래 대해서 별로예요. 그러면 왜 그러죠? 왜 난 이렇게 이렇게 생각 심지어 막 이런 분도 계세요. 뭐냐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자꾸 우리가 주식을 이쁘게 화장시킨다 그러죠. 네. 네, 이쁘게 화장을 시켜요, 자꾸. 네. 이뻐, 이런 식으로 화장을 시키려고 그래. 그러고 네. 그 주식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요. 나빠진, 네. 나빠질 수 있다. 나빠진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식을 죽으나 사나 끝까지 끌고 가가지고 나중에 감당 안 되는 수준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근데 ICK가 지금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자기는 판단을 한 거죠.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원했던 투자 포인트가 좀 꺾였 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감하게 손절을 지금 진행을 했었고, 여기서 중요한 좀 생각을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리고 나서 지금 많이 쉬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쉬었어요? 네, 쉬어야 된다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는 사실 굉장히 큰 기대감을 걸었던 주식이고 큰 수익이 날 것이라는 예상을 했던 그리고 게다가 좀 수익도 꽤 났었던 상황이었는데 예, 그렇죠. 꽤 많이 네, 났어요. 손절까지 하고 나왔다면 제 심리가 일단 깨져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심리가 깨진다는 것은 뭐 제가 원했던 규칙대로 주식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고 뇌동매매라고 하죠. 그냥 그렇죠. 뭐 그 고점 때가 제 본전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 자꾸 뭐 몰빵을 하게 되고 맞아요. 네네. 뭐 뇌동매매를 하게 예, 되고 정말 좋은 주식을 몰빵을 해서 샀다고 한다 하면 이게 마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또 그걸 먹지도 못하고 팔아버린 상황이 오고 뭐 이게 심리가 깨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주식 매매에서는 제일 힘든 그 상황이 오거든요. 제가 지금 그 상황이 왔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강민 대표도 네네. 뇌동매매를 할 수 있었을 수 있는 그렇죠. 맞아요. 사람이라는 게 가장 많이 들어간 종목을 많이 먹었다가 그게 자기 생각하고 틀려지면서 빠질 때 이제 그래서 그 수익을 반납하고 팔아야 될 때 그때 사람이 정말 네. 이 멘붕이 오면서 못 팔거나 안 되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래도 하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좀 과감하게 좀 며칠 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시장을 보셔도 좋은데 시장을 네네. 굳이 안 보셔도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며칠 차라리 쭉 쉬시고 지금 현재 장고가 내 본전이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그 고점 때 그 자산 내 본전 그 고점 맞아. 때 얼마였는데 돈이 내 돈이다라는 생각이 내가 지금 많이 깨져 있다. 아, 지금 정말 돈이 많이 잃은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생각을 좀 철저하게 버리셔야 되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충분히 며칠 뭐 일주일 넘게 좀 쉬시다가 지금 현재 내 돈이 뭐 만약에 뭐 1억 1천만 원이다 현재 잔고가 그렇다면 1천만 네. 원을 과감하게 그냥 빼시고 1억이 내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때부터 다시 매매를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 하긴 시장에서 그런 것 같아요. 주식자라는 사람은 많이 우리 먹을 때는 진짜 누구나 한번 쫙쫙 먹죠. 근데 결국 그 먹었은 다음에 그다음 리스크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리고 빨리 인정을 할 줄 아느냐.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차트 가지고 주식하면은 그저 뭐 며칠 선 맞고 올라가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감, 막연한 기대감 갖게 되잖아요. 네네. 맨 처음에는 제가 펀더멘탈로 보고 이 주식 들어갔어요 했는데 펀더멘탈로 보다가 네. 빠지는 순간부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며칠 선 지지가 있을 것 이런 식으로 보게 네.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개인들이 그걸 안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좀 리스크 관리를 좀 잘하자라는 좀 의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주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굉장히 네. 뭐 차트도 많고 뭐 펀더멘탈 투자도 네네. 많고 기본적 분석도 많고 엄청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리스크 관리를 못하면 사실 성공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꼭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기대했던 것들이 안 되는 상황이 꼭올 거예요. 그 투자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순간이 올 건데 그때마다 항상 좀 쉬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쉬자. 시장이 어떻게 되든 빠지든 뭐하든 그냥 좀 쉬고 지금 내 마음을 다시 재정비한 다음에 원래 투자 규칙을 다시 따를 수 있는 상황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마인드가 좀 정상적으로 왔을 때 다시 매매에 임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혹시 드리고 이번 싶어요. 달 매매 내역을 볼수 아, 있나요? 그럼요. 볼수 있죠. 제가 그러니까 이걸 당연히 좀 매매 보여드릴 내역을 것 같은데. 보여주실 수가 있으면 매매 내역을 조금 보여주시면 더 이게 확올것 같은데. 사실 네, 이번 달 매매는 많이 안 했어요. 우선은 이런 1월 30일 날 매매이기 때문에 2월 2일부터 볼게요. 2월 2일 날 ED를 일부 매도를 했거든요. 기존 뭐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예. 기대감에 의한 종목은 저는 많이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일부 좀 팔았었고 그리고 뭐 바로 동양생명을 매수를 했어요. 뭐 1,900원에, 네, 예. 1,900원을 매수를 했었고 그리고 지스마트를 그다음부터 사기 시작했네요. 2월 3일. 아, 그렇죠. 여기도 나와 있나요? 예, 300주. 아, 2월 3일이라는 화면에. 게 1월 말인데요. 예. 지스마트는 1월 말부터 제가 아, 사기 3호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시작했고. 사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은 묻어놓고 뭐 2, 3년 예, 가져가면 뭐 난리 날 방송에서는 너무 종목이다. 많이 뭐 항상 계속 어떻게 하겠다라는 네. 얘기했기 때문에 뭐 전혀 놀라운 종목이 그래서 아니죠. 뭐 비중을 조금씩 채워놓자라는 생각에 1월 말부터 제가 조금씩 넣어놨었죠. 예. 그래서 넣어놨었고 2월 6일인데요. 2월 6일 날 제가 RCK 매도가 이제 ICK로 나오기 계속 시작하는. 매도를 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2월, 예. 원했던 흐름들이 2월 초 제가 나올 거라 생각을 했던 것들이 전혀 나온 게 없들이 없어서 아, 확인했을 때안 나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주가도 뭐 매물대를 지금 깨고 내려오는 상황까지 내려오면서 아이시키 매도를 계속 제가 손절을 했었죠. 그래서 2월 9일까지 그리고 2월 11일까지 나눠서 계속해서 매도를 근데 완료했습니다. 참 저때 네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얘기하셨지만 네. 저때 진짜 이그 자기가 제일 주력으로 들어갔던 걸 수익이 그렇게까지 났다가 네. 이거를 팔때 팔아야 된다는 게 진짜 어렵지 않나요? 사실 제가 악몽을 뭐 거의 일주일 내내 꿀 정도로 예.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사실. 뭐 어제도 꾸고 사실 요즘 악몽을 많이 꾸거든요. 근데 이한 종목 때문에 제가 왜 그랬을까 생각했을 때이한 종목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여파가 되게 심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계속 힘들었던 상황이고 심리가 그 정도로 많이 안 좋았던 상황이라는 걸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불구하고 그냥 정말 객관적으로 좀 보자라는 생각에 직관적으로. 뭐 멀리 떨어져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내가 원했던 것들이 안 나왔으면 이건 터는 게 맞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손절을 했었던 뭐 상황이죠. 예, 계속 한번 그 네, 내용을 그래서 예, 참. 2월 11일, 11일 날 완전히 일단 이 종목을 다 아, 털어내고, 진짜 그리고 한참을 쉬었네요. 그리고 그때 일부만 살짝, 그 바로 지스마트 글로벌이 그때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얘가 왜 움직이지라는 생각에, 예, 저기 네. 나오네요. 3방을 다시 한번 갔다 왔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상황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뭐 오히려 실적도 4분기 실적이 뭐 윈도우 저희가 말했던 스마트 글라스가 지금 실적이 예. 뭐 기존 사업부를 넘어서는 흐름도 나와주고 기관들도 붙어주고 하니 이거는 우리가 원했던 흐름보다 더 빨리 갈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에 좀더 물량을 추가했던 상황이고 동양생명은 이때 좀 매도를 했었죠. 원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저희가 동양생명을 예상했던 거는 최근에 외국 자본이 계속 들어오는데 중국 자본이 들어올 수 있다. 예, 그러면 그래, 그 얘기 했죠. 유한탄은 대만이 가져갔고, 동양생명도 누군가 가져갈 수 있다 했는데 중국 자본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예, 저 그, 예상이 됐었죠. 그래서 네. 그 발표가 났어요, 진짜로. 발표가 나왔는 거에도 불구하고 많이 못 올랐어요, 사실. 그리고 꽤 먹긴 먹었지만 많이 못 올라서 흐름이 저희 예상대로 안 갔기 때문에 저는 매도를 했던 그래서 겁니다. 일단 ISK를 지스마트 글로벌이라는 종목으로 교체를 했는데 그게 역시 네. 성공을 제대로 했네요, 결국은. 했죠. 하고 그 이후로 계속 매매를 쉬었어요. 이게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특별한 뭐 다른 종목을 추가하거나 그러지 않고 일단 지스마트 글로벌은 너무 잘 아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만 그냥 추가를 계속 했던 거고 다른 종목은 매매를 지금 일단 멈추고 일단 현금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 현금이 거의 40%를 가지고 있잖아요. 현금을 많이 가지고 가면서 기회를 계속 엿보겠다. 내가 원하는
뭐 내가 원하는 자리가 오지 않으면 뭐 무작정 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차라리 방송에 아무것도 안 보여드리고 그냥 교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더라도 제가 원하는 뭐 종목들이 자리가 오지 않는다면 매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현금을 계속 가져갔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쉬고 있는 상황이었죠. 네. 근데 이게 여기서 제가 지금 중형을 딱 느끼겠는데 네. 자기가 주력이라고 생각했던 게 언제든지 아닐 때는 물러 나올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네네. 그래야지 다음에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네. 워낙 계좌가 지금 보니까 제가 그냥 쉽게 말했는데 얼마든지 계좌가 지금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었네요, 실은. 그렇죠. 2월달에. 거의 뭐 60%의 거의 뭐 그 비중을 가지고 있었던 주식이었고 그 주식이 많이 빠졌었죠. 그래서 네, 그래서 완전히 망가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대체해가지고 해서 네. 그 안에서 포트군 안에서 예, 어우 굉장히 드라마틱했네. 좀 몰랐는데 그래요. 근데 일단은 예, 한종목씩 잠깐씩 일단 변동을 네. 먼저 한번 볼게요. 그리고 변동 전에 꼭 이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네네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저희는 스탁 유니버스 안, 그러니까 이 주식 종목군 안에서만 매매를 하고 그건 뭐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뭐 지금 매수 시점 매도 시점 나오지만 여러분들하고 다 똑같은 선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 절대 뭐 예를 들어서 강효민 대표가 먼저 샀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방송하고 그 종목군 안에서 여러분들하고 다 똑같은 시간 안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어떤 이런 전략 차이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어떤 개인 간의 실력 차이가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저희가 어떤 종목을 오늘도 말씀드리고 뭐 이렇게 새로 넣는 것도 말씀드리고 막 하겠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하십시오. 저희가 뭐 어느 정도 든 다음에 그래 이 종목 대신 1700개, 1800개 종목 아니지 않습니까? 14개 종목입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좋으면은 사시지만 아니면 사지 마십시오. 절대. 그 타이밍도 여러분이 잡으셔야지 제일 제가 답답한 분들이 뭐냐면 올라가면 가만히 있다가 빠지면은 나쁜 놈 얘기하는 거. 그게 뭡니까? 그럼 올라가면은 뭐 그럼 올라가면 속된 말로 뭐 강용민 대표한테 돈 주실 거예요? 공평하려면 그래야죠. 강용민 대표한테 돈 주셔야죠. 올라가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 재산이니까 저희는 참고할 뿐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4종목으로 정해드린 것도 그거예요. 이 안에서라도 공부하시라고. 14종목도 나 공부 못하겠다. 그럼 제가 좀 심하게 말할게요. 진짜 그러실 거면 주식 때려치십시오. 그 14종목군 안도 공부하기 싫으면 정말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주식 때려치십시오. 그 정도 열정도 없이 무슨 돈을 벌겠다고 하십니까? 그 정도 열정도 없으시면 예 좋습니다. 저 욕먹을 거 알고 할게요. 그 정도 14종목도 정해주는 것도 공부 안 하겠다면 정말입니다. 주식 때려치십시오. 14종목군 안에서라도 공부하십시오. 저희는 그걸 원하는 겁니다. 저희 따라서 뭐 돈 버십시오 그런 것보다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그 14종목만 안테나 세우고 공부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제가 좀 말이 길었죠. 이번 달에 어떤 게 신규로 들어갑니까? 신규로 들어가기 전에 이거 먼저 보여줄게요. 그 차트, 신규로 들어가기 전에 차트 네, 좋습니다. 제 설명 네. 원래 항상 드렸듯이 제가 너무 열받았나?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양생명을 저희가 매수 시점이죠. 이때가 매수를 해서 뭐 제가 말씀드리고 거의 바로 다음 날 제가 사긴 했는데 뭐 그런 기대감 때문에 뭐 이번 달 될 것이다라는 생각에 바로 움직였었죠. 바로 움직였고 움직였는데 사실 좀 제 흐름보다는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았어요. 뭐 더 저는 좋을 거라 봤는데. 지금 이 시점에 팔았죠. 여기서 네. 내용들은 오픈됐는데도 불구하고 더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저는 그 정도만 보자라는 생각에 동양생명을 계속 매도로 완료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RCK가 나오네요. RCK가 저희는 기존에 그 전달에 저희가 같이 사놨잖아요. 네네네. 사놓고 뭐 저희 흐름이 뭐 2월 초가 지나고 저희 흐름이 완전히 안 좋은 흐름이 나오면서 제가 이때부터 손절하기 시작해서 나눠서 분할로 계속해서 매도를 해서 네 그리고 완료를 여기서 완료를 이렇게 하는 하게 되었고 지스마트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어이구. 1월 초에 뭐죠 1월 말이죠 1월 30일 날 마지막으로 일단 조금 좀 사놨었죠 조금 일단 사놨었고 그리고 움직임이 있어져서 이거 지금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에 일단은 수급도 들어와 주고 하면서
주식을 지금 추가를 해놓은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계속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까지만 현재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번 달에 네 제외되는 종목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제외되는 종목 그리고 들어오는 종목. 네네 네. 사실 뭐 제외되는 종목은 이게 종목이 나쁘다거나 그런 생각 그러진 전혀 않습니다. 그런 걸 좀 참고로 좀 아셨으면 좋겠고 대신 저는 상승 추세가 좀 약간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종목들은 일단은 좀 제외를 그냥 시키고 싶거든요. 뭐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일단 그냥 저는 그냥 네네. 손이 안 나갈 것 같아가지고 예, 그냥 그쵸. 뺄게요. IG비전, IG비전, CS윈드, CS윈드, SM, SM 그리고 액토즈소프트, 액토즈소프트 이렇게는 일단은 제가 유니버스에서 저희에게 뺄게요. 예. 왜냐하면 제가 매수를 잘 못할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이 종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못할 것 같으니까 이 종목들은 일단 빼고요. 좋습니다. 추가되는 종목은 어떤 게 추가 네 종목을 그대로 좀 추가를 할 것 같은데. 네 종목을 네. 추가합니까? 예, 좋습니다. 네, 녹십자셀. 녹십자셀이 추가되고요. 네, 그리고 제닉. 제닉이 추가됩니다. 네오위즈 인터넷. 네오위즈 인터넷. 네, 유진 로봇. 유진 로봇. 네, 추가하고 싶은데 간단하게 뭐 말씀드리고 싶자면 네. 녹십자셀은 3월 초에 제가 탐방을 갈 건데 아직 특별히 제가 완전 확신은 없어요. 그냥 내용만 일단은 이런 섹시한 내용이 있네. 뭐 일단은 항암제 개발인데 임상 지원자가 200명 정도가 지금 거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임상 지원자들이라 이분들이 이렇게 다 지원했대요. 그래서 이게 좋을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에 3월 제가 초에 바로 탐방을 가보고 나서 좀 매매를 어떻게 할지 좀 생각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미리 그냥 예. 네, 그냥 한번 유니버스에 넣어놓은 거예요. 제가 살짝 저는 전혀 지금 아직 모르겠고. 제닉 같은 경우는 뭐 삼성 LNS 작년에 가장 핫한 종목은 사실 삼성 네, LNS인데 뭐 마스크 때문에 그런데 제닉도 이제 면세점 입점을 시작을 하잖아요. 뭐 예, 엊그저께 기사 났더라고요. 기사가 나왔잖아요. 예. 뭐 아직 정식 입점은 아니고 뭐 이런 플래그십이라고 해서 특별한 근데 이런 마스크 구간에 들어가긴 한 건데 다른 데가 나오면 얘네가 이제 들어갈 거예요. 제닉이 또 바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뭐 못해도 지금 실적보다 좋겠구나라는 생각이죠. 뭐 네. 지금 뭐 화장품 관련해서 고위급 임원이 저랑 친한 분이 계신데 뭐 화장품 쪽 관련해서는 정말 실적이 너무 잘 나온대요. 그냥 매대에 내놓으면 중국인들이 싹쓸이해 가는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제닉 같은 경우에 강영민 대표 처음 저희 종목 저희한테 나올 때 그 담당자까지 그렇죠. 담당자를 모셔서 제가 데리고 왔던 예. 그래도 빠졌다가 다시 다 올랐어요. 네, 안타까웠어요. 시점상 예, 좀 안타깝긴 했는데 지금 많이 올라왔죠. 그런데 예. 뭐 판매 채널을 좀 제대로 구축했다는 게 앞으로 좋아질 판매 채널이 생긴다는 게 뭐 저는 실적 면에서는 좀 업이 될 수 있는 요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제닉을 일단은 또 그래요? 추가를 유니버스에 넣고 네오위즈 인터넷입니다. 네오위즈 인터넷 뭐 상승 추세를 뚜렷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데 뭐 음원주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된 뭐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회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평가가 되긴 했죠. 하지만 뭐 3월, 5월 기대했던 것들이 있어요. 카카오톡하고 삼성의 스트리밍 서비스 뭐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뭐 일단은 뭐 발만 담궈 놓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이긴 해요. 뭐 아직 본진을 끌고 와서 뭐 주식을 사고 싶지는 네, 네. 않지만 발만 담궈 보고 싶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유진 로봇 제가 유진 네. 로봇. 예. 로봇 하면 네. 이제 태권 부위, 뭐 로봇 집바 이런 네. 거 이외에 최고의 종목. 그런가요? 유진 로봇. 유진 로봇 제가 저는 이게 저희 유니버스에 들어 있는 줄 알았어요, 사실. 왜냐면 하도 이게 관종에 뜨여 있던 종목이라서 이거 유니버스에 들어 있는 줄 알고 제가 사실 며칠 전에 살 뻔했거든요. 근데 순간 제가 헷갈려서 이거 유니버스에 없구나 해서 부랴부랴 오늘 다시 가져왔던 종목인데 좀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상승 추세 유지돼 있는 종목이고 지금 들어가기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조정을 사실 저는 조정을 잘 기다리는데 조정 못 기다리고 가는 애들 뭐 신세계건설 이런 애들 맞죠? 우리 유니버스에 있는 예. 종목 중에 제가 편입을 여기 모니터제에 못했던 종목 예. 중에 하나인데 뭐 유진 로봇 좋아요. 저는 지능형 로봇이 한 매출이 75%고 완구가 25%인데 지능형 로봇은 그동안 정말 수익이 안 나던 부분이었는데 뭐 밀레라는 뭐 독일 청소기로 유명한 네. 우리 누나들이 저희 누나들이 밀레 청소기 전에 사달라고 막 하는 뭐 밀레거든요. 근데 여기가 ODM으로 얘네 그 로봇 청소기를 들여왔죠. 들여오고 그리고 지분 투자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로봇 쪽에서는 수익이 지금 나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네. 완구 보면 로봇 트레인이라고 그 지금 아직 애기들이 안 좋아할 거예요. 지금 모를 거예요. 저희 조카들이 막 조카들한테 전화해서 요즘 뭐 좋아하냐, 카봇 좋아하냐,
로봇 좋아하냐 이렇게 해서 뭐 투자 아이디어로 삼긴 하는데 아직 로봇 트레이는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이 이제 막 시작했어요. 아, 방송이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이 완구를 얘네가 만들기 때문에 아. 뭐 이 완구가 뭐 만약에 뭐 자동차, 버스 요즘 다니는 게 뭐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막 되게 타이어버스 아, 타이어버스 등 이렇게 유명해진다면 이 완구에서도 좀 수익이 많이 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저번에 저 타이어버스 때문에 저 교통사고 날 뻔했어요. 그런가요? 세 명이 방송국 오는데 네네. 갑자기 저기서 버스 한 대가 오는데 갑자기 버스가 저기서 오는데 새벽에 그 깜깜한데 뭐가 뻥뻥뻥뻥 가는데 네. 허, 나 저게 뭔가 잘못해서 가드레일 들이박을 뻔했어요. 보더니 아, 가까이 오는데 타이어 버스더라고. 걔가 아, 네네. 새벽에 눈을 껌뻑껌뻑 가는데 예, 어, 큰일 뻔했어요. 아, 네. 아유, 큰일 났겠네. 어, 우리가 네. 아, 아까 확실히 이름이 중요하긴 중요해요. 네, 아, 그 그렇죠. 청소기가 밀레요? 밀 그러네요. 이 어, 예, 밀레 진짜 얼마나 잘 밀면 밀레. 어, 그래요. 예, 제가 독일 이름이긴 한데 예, 하이닉스도 이름이 하이 예, 아, 위로 가니까 주가가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구나. 밀레 굉장히 잘 밀겠다. 네, 유진은 뭐 사실 예전부터 좋아했던 주식이고 예. 뭐 상승 추세에 있는 주식 중에 하나예요. 조정시 한번 보자라는 생각에 이 네 종목 추가로 유니버스를 좀 넣어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강민 대표 수고 많으셨고요. 3월 포트 종목 마지막으로 한번 쫙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지스마트 글로벌, ED, 슈피겐코리아, 가온미디, ICK, 동안생명, 신세계건설, 유원컴택, 네오이지인터넷, 녹십자셀, 제닝, 유진로봇, 리젠소프트셀. 이렇게 맞나요? 14개? 아, 네. 13개인가요? 13개. 14개. 아, 14개? 14개네요. 요즘. 예, 14개 맞나요? 예, 그랬어요. 아, 소프트셀. 네. 예, 소프트셀까지 14개. 아, 리젠. 네. 예, 그래요. 아, 리젠까지 있었나요? 네. 예. 14개. 어, 네네. 그래요. 황민 대표 하여튼 뭐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오늘 시간을 좀 더 많이 할애했습니다. 리스크 관리에 정말 네. 중요한 필요성.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저희가 말하는 거는 잘 참고하셔서 공부를 하시라는 거지 공부 없이 무작정한 투자나 이런 거는 예 저희를 무조건 흉내내는 투자는 절대 삼가하는 네. 게 그분을 위해서도 좋겠죠. 한마디만 하고 예. 싶어요. 이 사실 최근에 전화를 제가 한 통 받은 것 중에 좀 가장 이게 이상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게 있어요. 뭐 기자분이셨어요. 과거 기자분이셨고 지금은 투자도 하시는데 아. 우연히 저희 방송을 보시고 그 1월 저희 유니버스를 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사진까지 찍어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다 적어 두시고 15종목 중에서 제가 투자하는 종목을 사신 게 아니라 15종목 중에서 이 중에서 아 내가 마음에 든다 생각하신 걸 5종목을 사셨더라고요. 그 중에서 기가 막히게 지스마트 글로벌과 신세계건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수익이 굉장히 거기다가 가온미디어까지 사셨더라고요.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셨더라고요. 정말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뭐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 제가 이렇게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이런 투자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아 이게 자기만의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만의 규칙을 가지고 아 이렇게 투자를 해서 자기만의 규칙이 깨지면 당연히 파실 수가 있으니까 자기만의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셔서 수익을 보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자신이 자기만의 규칙이 없고 주식을 잘 못한다 그리고 초보다 싶으면 그냥 저희 방송을 이 방송을 아니 1년간만 이렇게 유니버스도 저희 방송 유니버스도 한번 보시고 아 어떻게 매매하고 어떻게 투자하는구나 라는 걸 한번 1년 동안 교육을 한번 같이 한번 시장을 한과 함께 배워보시고 그 다음에 실자원을 들어가시는 게 어떤가 모의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1년간 그리고 아 이제 내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그때서야 정말 돈을 투입하셔서 돈을 매매를 하시는 방법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상적인 방법이 방향이 계속 나왔으면 저는 이렇게 가장 좋은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저희가 항상 저희 뭐 방송에서 원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자기가 공부하는. 네. 그래요. 감사하고요. 이제 3월 달에 이제 본격적인 또 3월 달 시장이 시작될 텐데 3월 네. 달부터 본격적으로 또 수익률 한번 확 땡겨서 시청자들한테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이 스톡 유니버스 안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돈 벌 수 있다라는 거 정말 네네. 다시 한번 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3월 달에 알겠습니다. 예, 꼭 잘. 좋은 성과 내시기 바라고요. 네. 얼굴이 굉장히 많이 보기 좋아졌어요. 아, 뭔지 네. 모르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여간 예, 3월 달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네. 오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여러분들 잘 보셨죠? 예, 리스크 관리 필요성. 항상 개인 우리 투자자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예. 아닐 때는 또 새롭게 해 가지고 해서 해야 되는데 죽으나 사나. 예, 한 종목 가지고 그 종목 이쁘게 화장하고 이런 거. 아주 중요한 얘기 했네요. 그리고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예, 제가 경기도 성남 분당에 상공회의소에 갑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오후 2시부터 여러분들 찾아뵈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시장에 이제 어려우실 겁니다. 1, 2월 시장 특히 놓치신 분들. 예. 코스닥 많이 올라가서 힘들고 거래소 가자니 뭐 안 이거 아주 토통 아니고 이제 진짜 강팡지팡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떤 방향성을 잡을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할 거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3월 7일 예, 오후 2시 반부터 예, 창원에 창원 컨벤션 센터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전화 지금부터 빨리빨리 이제 또 상담해야죠. 예, 잘 들었으니까 이제 이러 가지고 어떻게 내 포트를 할 거냐. 그래야 또 움직이죠. 그렇죠? 전화 많이 많이 주세요. 좋습니다. 빨리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아, 네. 일산에 사는 박은성입니다. 박은 성. 성님이요. 연세가? 네. 그래요. 그냥 어떤 주식 갖고 있나 그럼 빨리 적을게요.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아, 지금 컴투스하고요. 컴투스 매수가 얼마예요? 네. 매수가? 아, 20만 8천 원이요. 비중은요? 30%요. 또요? 아이센스. 아, 센스 있네. 네, 얼마요? 네, 30% 갖고 있고요. 매수가요? 매수가는 6만 5천 원이요. 네, 또요? 그 다음에 한국사이버결제가 그것도 비중이 30%고요. 네. 그거는 3만 5천 원이요. 아이고, 세 종목 90%네? 네. 그래요. 이 중에 제일 좀 깨름지가 궁금하신 건? 제일 궁금한 거요? 한국사이버결제가 많이 내려가는데 힘이 없네요. 사이버결제요? 네. 사이버결제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지금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지. 한국사이버결제? 네. 일단은 먼저 이야기를 나누자면 네. 하여튼 세 종목 다 코스닥 네. 관련으로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다 고점이에요. 현재로서는. 네네네. 근데 아까 지금 강영민 대표 상승 통행하는 거 들으셨죠? 예예. 개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 왜냐하면 고점에서 특히나 사셨을 때는 이게 정말 네. 중요합니다. 네. 왜냐면 아니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게 깨질 때는 빨리 나오실 줄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물려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나오세요. 네, 네. 근데 그러시면은 더 큰 손실을 많이 초래할 때가 많아요. 예, 예. 제가 걱정되는 게 지금 그거예요. 네. 뭐냐면 일단은 네.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네. 빨리 말씀드리자면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에 매력이 없냐? 아니 저는 아직 뭐 매력은 있다고 보여요. 왜냐? 뭐 중국 관련 쪽에 그죠? 예, 네. 중국 사람들이 이번에도 와가지고 저걸로 그 저기 뭐예요? 그 신용카드 대신 뭐 이거 뭐 핸드폰 이런 걸로 막 결제하고 그랬다며요. 네네. 네.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네. 예, 이제 뭐 이런 쪽이 계속 대세인 건 맞아요. 그런데 네네. 네. 제가 걱정되는 건 하나가 있어요. 뭐냐? 네. 너무 좀 네. 회사가 물론 성장성 있고 그런 게 시장이 커지는 건 있는데 그런 것을 따지더라도 너무 많이 좀 상승했다는 거. 좀 네. 단계 너무 많이. 왜냐면 주식이라는 건 참 희한해요. 올라가다가요. 피곤함을 보일 때가 있어요. 아무리 네. 좋은 주식도. 근데 한국사회,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했던 이유가 네. 물론 매력은 있는데 매력은 네. 있지만 그래도 네. 현재로서 고점 부분이라는 거는 분명한 네. 거. 뭐 그럼 여기서는 고점 아니었냐? 맞아요. 얘도 여기 있을 때는 고점이었을 거예요. 그죠? 네, 네. 근데 네, 그다음에 네. 올라가니까 이제 고점이 아닌 거죠. 맞습니다. 아, 네. 맞아요. 올라가면 얘 고점 아니네요. 그렇지만 네. 네. 현재로서는 얘 만약에 이게 없었을 때는 얘 여기서 분명히 부담된 건 맞았어요. 그런데 네. 어찌 됐건 간에 뭐 중국 관련 그런 쪽이 다시 나오면서 상승을 해 줬는데 네. 이제 이쪽이 다시 나와야 되는데 중국의 춘절이니 이런 게 다 끝났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그럼 일단은 단계 획기적으로 확 뭐 그 좀 시장이 커질 만한 뭐가 있을까요? 좀
그런 거는 물론 재료가 나오면 커질 수야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커지기는 사이버 결제만으로 힘들 것 같고, 전 하나 보는 게 있어요. 뭐냐? 한국 사이버 결제 최대 주주가 누구예요? NH엔터죠? 네, 맞아요. NH엔터가 1월 달에 유상증자 했었잖아요. 30%. 네. 예, 예. 근데 NH엔터 회사도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NH엔터 지금 사업 내용을 한번 잘 보시면 자꾸 NH엔터를 게임 회사에다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데, 전 이제 NH엔터가 게임 회사가 아니라 이 결제 시스템 회사로 바뀌는 거라고 봐요. 여러 가지가. 그런 것들이 보면 이 핀테크 관련해 가지고 그 지금 변화 과정 중에 하려고 그 연구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증자한 것도 있거든요. 어찌 됐건 간에. 근데 모빌리언스나 이니시스가 물론 그거지만 걔네들은 뒤에 KG가 붙죠. KG 그룹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 가지를 따질 때 그 뒷배경이 한국 사이버 결제가 혼자 사이버 결제일 때하고 뒷배경으로 이제 NH엔터가 딱 자리 잡고 있을 때 NH엔터하고 KG 그룹하고 어떤 게 더 속된 말로 우리가 야, 나 싸움 잘하는 형 있다. 우리 이런 거 얘기하잖아. 동생들이. 그죠? 어렸을 때. 그렇듯이 누가 더 속된 말로 좀 힘센 형이 될까? 전 그걸 생각해 봤어요. 그랬을 때는 지금 NH엔터의 변화하는 것들이 한국 사이버 결제 큰 하나의 또 힘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사이버 결제는 끝나지 않은 게임은 같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올라간 거에 대해서 부담은 있어서 조정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8,000원 정도가 혹시라도 깨지면 비중은 절반 정도를 손절했다가 나중에 또 보다가 다시 돌려 세운다 하고 할 때 그때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절반 정도만.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하고 있는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모바일 게임은 저는 뭐 성장성이 있어서 계속 뭐 간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사람들이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바일 게임은 저는 좀 부담돼요. 저는 부담돼요.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을 전 그분들하고 좀 생각이 틀려요. 모바일 게임에 있어서 지금 중국이 우리 생각들보다 엄청 커 있습니다. 지금 중국 모바일 게임이. 걔네들이 지금 우리한테 와 우리 한국의 모바일 게임 시장보다 뭐 뒤져 있다? 절대 그렇게 안 봐요. 지금 엄청난 속도로 지금 중국 모바일 게임 우리나라에 좋은 그 프로그램 그 모바일 게임 기획한 애들 엄청 많이 스카우트 해갔잖아요 다 계속. 그래서 지금 중국 모바일 게임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커가야 되는데 커가기가 어느 정도 커가겠지만 그렇게까지 막 계속 우리나라 혼자 막 먹듯이 그렇게 커질까.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냐. 요즘 방송 보시면은 모바일 게임들 광고 많이 시작하죠. 많이 하죠. 물론 모바일 게임들이 그만큼 돈을 벌었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그거는 과열을 뜻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바일 게임 하는 데는 큰 회사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무슨 뭐 모바일 게임 하는데 NC소프트도 모바일 게임을 하긴 하지만 NC소프트가 모바일 게임 회사요? 아니에요. 한 부분이에요. 걔네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회사들 뭐 컴투스나 이런 데는 거기가 그게 전부 다예요. 모바일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과연 NC소프트나 뭐 이런 대기업이에요? 웬만한 큰 기업이에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광고들을 그렇게까지 방송해서 해? 그게 광고비가 얼만데? 속된 말로? 저는 그런 소리는 다시 말해서 한쪽으로는 좀 반대로 해석해요. 이거는 과열이다. 과열에 들어왔다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전 이제 모바일 게임 더 가더라도 아 그럼 더 가면 저는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 개인적으로 아 더 가면 내 거 아니야? 그냥 나 몰라. 아, 내 거 아니야. 이러고 저는 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컴투스는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뭐 안 보고 싶습니다. 좀 더 오르더라도 저는 왜 계속 좋은 게 장밋빛이 많이 보일 때 공격을 하는 거지 장밋빛이 회색빛으로 자꾸 바뀌려고 그러는데 굳이 공격할 필요는 전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좀 더 가더라도 저는 관심 끌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이 선에서 조금만 더 올라오면 그냥 매도 끊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센스인데요.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 65,000원 30%. 65,000원인데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
제가 손절 라인만 드릴게요. 손절 라인 네. 얼마로 안 남으면요. 손절 라인 네. 5만 종가로 5만 4천 원 깨지면 손절하십시오. 네. 종가로. 종가 네.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은 5만 4천 원 깨지면 손절해 네. 주시기 바라요.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근데 뭐 이건 네. 그렇다고 해서 과격하게 오르는 애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게 오르기 때문에 손절 네. 라인을 5만 4천 원 정도로 제가 종가 기준으로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그래요. 네. 여기까지 세 종목 해드렸고요. 제가 드리려는 네. 메시지는 좀 뭔지 좀 느끼셨어요? 네. 네. 예, 다 고점이기 때문에 물론 고점이 네. 더 가기도 하지만 그럴 때는 또 네. 확실한 자신감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예, 손절 라인 잘 지키시고요. 전화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대한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민화 처리만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은 제가 상담 시간을 좀 줄이면서까지도 예, 그 상승통행 시간을 좀 늘렸던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최소한 14종목군 안에 있는 거는 공부를 자기 혼자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투자를 하셔야지 그것마저도 안 하신다면 그건 정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요. 잘 돼도 여러분 거, 안 돼도 여러분 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거 자기가 공부해야지 누가 시켜줍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공부하십시오. 네. 저희는 그 14종목까지 하고 키포인트가 뭔지까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린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그 어떻게 포트를 자기가 어떻게 조정할 건지 그건 자기 책임하에 자기가 생각해서 하십시오. 항상. 제일 못난 사람이 남 핑계 되는 거예요. 항상 남 핑계. 그러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항상 여러분들 겁니다.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예, 경기도 성남 수원에 성남이에요. 성남 분당에 예, 성남 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오후 2시부터 하니까요. 예, 오늘 뭐 시간이 혹시라도 된다 그러면 뭐 상승통행에서도 혹시라도 제 뭐 개인적인 생각도 조금 이야기 비하인드 쪽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팁이죠. 그래요. 예. 하나씩 출발해 볼까요? 하나씩 올려주세요. 한국타이어입니다. 예, 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 현재 매수가가 54,020%인데요. 예, 그래요. 좀 내려오고 있죠.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 여기서 크게 흘러내릴 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좀 몇 가지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해결될 때까지는 주가가 좀 올라올 때.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일단 나쁘진 않아요. 여기서 뭐 이렇게 약간 밀리더라도 뭐 크게 걱정할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뭐 이렇게 단기간에, 그러니까 저는 한국 타이어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매매에서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아니에요. 재미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매수가 되면 나오세요. 이거 매매 트레이딩으로는 그렇게 재밌는 종목 아니에요. 다음 종목. 예, YMC입니다. YMC 같은 경우에 40%, 3,550원인데요. 일단 YMC 같은 경우에 계속 잘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40%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얘는 좀 더 있으면 저항이 좀 세게 부딪힐 겁니다. 예, 보통 이런 종목은 240일선 저항을 그렇게 대번에 뚫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오면 비중을요, 한 절반 정도는 이익 실현 하세요. 절반 정도는 이익 실현 하시고요. 절반만 들고 가세요. 예. 이런 종목 스타일이 그렇게 강하게 올라오거나 이렇게 쭉쭉 양봉으로 때리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요. 다음 종목. 네, HLB입니다. HLB 그냥 잘 가다가 어저께 저도 봤는데 아니 그냥 한 방에 그냥 훅 보내대. 한 방에 훅 보냈는데 일단 밑꼬리는 달아줬어요. 그래서 아직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게 14,300원, 이런 게 이제 25%. 지금 이제 불안하실 거예요. 이런 분들. 올라가다가 훅 빠져서 지금 매수가 근처에 딱 있는 분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갈지. 이거 뭐 밑꼬리 달아줬다고 해서 21선 지지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근데 저도 주식시장에 있어 보면 이런 거 있어요. 21선 지지 됐으니까 꼭 가지. 실은요, 이런 거 만들어요.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다 있습니다. 만들어요. 왜? 개인들은 21선 지지 볼 거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1선 딱 지지할 때부터 해가지고 몇 호가 따르락 위로 올려 사버리거든요.
다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너무 막 믿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봐야 돼요. 그래서 13,000원 이거 종가로 깨지면 손절하십시오. 오케이, 아시겠죠? 네. 너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막 믿고 하는데 그런 것들 다 여러분들이 볼 거 알기 때문에 그 주식 속된 말로 움직이는 이런 흑해한 애들이 다 만들어요. 팔 때는. 예, 함정 다 파고. 다음 종목. 예, 조이시티입니다. 조이시티 어저께 예, 거의 상한가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뚫고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이쪽 관련들 일단 약간은 지금 예, 약간씩 이제 퀘스천 마크 가면서 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오래 끌고 갈고 싶지 않아요. 더구나 50%인데 아이고. 저는 조금만 더 올라오면은 무조건 절반은 이익 실현하라고 말씀드릴게요. 20% 정도, 20%정 이게 좋다 그러면 한 25%만 가져가세요. 50%까지 가져갈 건 아니라고 봐요. 현 상황에서. 다음 쪽. 예,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입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인데 예, 지금 며칠 동안 안 그래도 요번 주에 그냥 아주 그냥 예, 얘도 거의 설 잘 샜나 봐요. 아주 그냥 힘내서 뽑더라고. 근데 예. 근데 이런 경우에 그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요번에 좀 기관들도 들어왔죠. 기관들 쪽에 관심을 좀 가졌었어요. 요번 주 내내. 그래 가지고 들어왔는데 일단은 이제 올라오다가 좀 멈추는 모습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26,200원인데요. 워낙 물려 계시네. 요번에 조금 올라왔다가 여기서 어디 주춤하는 데가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서 비중 절반 정도는 줄여 놓으십시오. 예, 절반 손절해 놓으세요. 왜냐면 30%까지 좀 올라왔으니까 무조건 오겠지라고 계속 기다리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 비중을 좀 줄여 놓을게요. 다음 종목. SNU인데 SNU가 이제 바닥에서 슬슬 다지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일단 SNU 같은 경우에 이제 큰 고민 넘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차분차분히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한번 홀딩하고 지켜보세요. 예, 이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그래도 바로야 올라오겠습니까?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저항 받고 이러는데 그래도 SNU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디스카운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제 개인적인 매도도 거의 다 끝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올라오면 대신 좀 매도 물량들은 나올 거예요. 그동안 실망 매물. 근데 그래도 일단은 좀 홀딩하고 느긋하게 가보실만 해요. 다음 종목. CJ오쇼핑인데요. 예, CJ오쇼핑 같은 경우에 현재 20%, 23만원인데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홈쇼핑은 저는 굳이 홈쇼핑을 꼭 사야 될 이유를 아직은 못 찾겠어요. 모바일 쪽 얘기하는데 모바일 부분으로 인해서 이외에 홈쇼핑이 좋아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홈쇼핑은 고점에서 조심해야 된다고. 예. 왜냐. 좋아질 이유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너무 거품이 꼈거든요. 거품 빠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오를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런 종목 크게 오래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약간만 먹으면 그냥 나오십시오.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도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포트전도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저희가 원하는 거지 절대 여러분들 뭐 저희 말 한마디 어떻게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개인들이 그래야지 개인 투자자들이 똑똑해지고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여러분들 3월달 이제 시작됩니다. 3월달 시장은 그래요. 저것도 열심히 도울 테니까요. 여러분들 저희 방송 보시면서 도움받으실 분은 도움받으시고요. 더욱 강한 개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